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수요일 이 시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안 계시는 김동관 팀장님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년 멤버라고 예, 칭할 수 있잖아요. 원년 멤버 이 두 분이 함께 오늘 완전체로 모이는 이 수요일 또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요일보다 또 수요일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분들 계신다면 어떻게 채널K 플레이어 창과 유튜브 창에 1번 한번 올려주세요. 1번. 자, 1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싫어요 말고 이제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지금 이미 12만 4천 명의 구독자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 지금 이제 헬렌 켈러님, 킬러님도 켈러가 아니고 킬러님이시네요. 예, 무서우네요. 김투자님, KOF0207님, 아우라님, 또 헬렌 킬러님 지금 1번을 올려주셨고요. 킬러신가 봐요. 예, 시니어 운동 전문님 그리고 지금 와, 쫙 올려주고 계시네요. 9367 아주 좋아 KK 행복지수 양복을 좋아해 처음님 이익금 백발전님 된장국님 네, 1 곱하기 만 하면은 1이죠. 아니, 아, 많이, 많이군요. 아, 제가 예,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예, 산수가 잘 안 되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규봉님도 들어와 계시고 JDE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아, 진짜 갑자기 이거 괜히 또 읽어가지고 예, 저의 산수 실력 뭐 계산기 다 있으니까요. 예, 만 곱하기 1은 만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궁금한 내용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Q&A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되니까 뉴욕 증시를 발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요? 그 어제, 그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네. 주시장은 S&P 대 다우, 나스닥이 모두 거기다가 러셀 2000까지 또? 네, 에브리띵 네. 사상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날이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이분이 평생 살면서 전쟁도 여러 번 겪었겠지만 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봤다고 생각도 안 나잖아요. 올해는 그분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손자 손녀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90살 먹은 영국의 할머니, 네. 백신 맞으신 분, 네. 그 한 분이 먼 터널에 어두운 터널에 저 멀리 희망을 버치러 쏜 거죠.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주사 맞으시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옥스포드왕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약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고 FDA에서 성이 안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발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안전하고 효율성도 좋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쪽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내년에서 내년 초까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네. 됐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은 좀 골고루 오른 것 같아요. 특히 네. 또 다시 경기 민간주 쪽에 좀 네. 움직임들이 좋았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에너지 주식의 등락은 크지만 큰 관심 없으시고요. 네. 최근에 어떤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서비스들이 번갈아서 올라고 또 한편에서는 소재주나 산업재능, 즉 말씀하신 대로 경기 민감주, 심지어는 IT, 그 빅5 이런 것들이 좀 손발을 바꿔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으로는 나름 알게 모르게 계속 같이 주망가는 것 같다 아니고 순환하면서 어쩌면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상당히 좋은 장세다. 그래서 S&P 500 중에서 얼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 떨어진 거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몇 개 안 될 겁니다. 연초 대비 떨어져 있는 거. 그만큼 혹시 틀린가요? 지금 몇 개 안 될 겁니다. 몇 개 안 됩니다. 네. 10개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그렇지만 이게 냉정하게 보면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났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7일 평균이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빌 게이츠랑 말랜드인가요? 그 와이프가 분이 하는 네. 그런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한 한 연구소에서는 지금 아무리 그 백신을 나와서 빨리빨리 맞히더라도 네. 사회적 격리 그리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1월 말이 되면 1월 20일이 되면 특정 날짜를 정했거든요. 일간 100만 명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사회적 격리하고 네.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냉정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특징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애플과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애플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 보듯이 네. 무선 헤드폰 에어팟 맥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에어팟 프로에서 이렇게 조그만 콩나물 같은 네. 걸 이어폰으로 내놨다면 요거 겨울에 좋겠네요. 요거 따뜻할 것 같아요. 약간 요거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귀를 감싸는 그런 느낌으로 네. 만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바쁘니까 기업은 두 개 얘기만 네네. 해드리겠는데요. 그 많은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에어팟 프로가 없어서 못 팔렸던 거고 이번에도 상당히 힘드셨는데 에어팟 프로 맥스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직접 사실 수 있겠고요. 이제 선주문은 벌써 오늘부터 들어가고 네. 아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만 저희 회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도 아마 70만 원 정도에 막 이미 주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미국 달러로 보면 549달러입니다. 지금 이게요. 근데 제가 재미나는 걸 그냥 그림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색상은 5가지, 6가지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좋은 기능도 있고 웬만하면 요즘 좋은 것들 그렇지만 네. 헤드폰을 벗으면 바로 음악이 꺼지는 기능. 길거리에서 들으면 위험하지 않나는데 자동차 소리는 오히려 다 들리게 할 수 있고 소음을 오히려 잡아내는 것도 있고 다 기능 다 캔슬링의 반대죠. 오히려 소리를 들려야 되잖아요. 자동차 소리 그런 기능까지 다 있어요. 좋지만 아무래도 549달러는 가격 부담. 왜냐하면 이런 거 저는 저희 아들도 소니를 갖고 있는데 네네. 예전에 사갖고 한 280달러 그 정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빗스라든가 빗은 네. 애플 거죠. 그리고 얘네 그리고 소니 그리고 보스 이런 거가 많이 유명 브랜드인데 아무리 좋아봤자 300에서 350달러인데 549달러인 가격 부담. 예,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0.5% 정도 올랐다라고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보다 더 이제 관심 있는 건 테슬라죠. 우리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진행자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네. 어저께 시작할 때 보면 마이너스였어요. 어저께 저희 방송할 때 잠깐 여기 뉴스로도 전해드렸지만 네. 테슬라가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유상증자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유상증자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개념이랑. 우리나라는 유상증자 있으면 뭐 권리락도 있고 제3자한테도 얘기해줘야 되고 하고 특정한 날 유상증자 시작되고 바로 납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유상증자인데 미국 기업에서는 그런 개념 분명히 맞지만 결국은 주식을 새로 판다 그런 얘기를 한다. 주식을 파는 거예요. 실현 친주를 마련해서 주식 팔면 사는 건데 네. 이번에는 지난 3개월 전에도 그랬고 시장에서 그냥 바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러 가는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 애터 마켓에서 파는데 네. 지난 3개월 전에도 이랬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 물어보실 분 계시는데 제 지난달 지난 3개월 전 보면 벌써 끝날 수도 있어요. 벌써 시장이 내다 팔았을 수도 있고요. 이미 나눠서 지난번에 나오고 그 다음 날 벌써 발표를 했어요. 다 끝났다고. 이번 거 팔았는데 이게 왜 하느냐 보면 결국은 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기가 팩토리인 거 투자할 때 쓰고 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투기의 표현으로 보면 부채를 줄이고 겨우 1%가 주식이 늘어나는 건데 뭐 나쁘겠느냐 하면서 우스갯소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돈을 넣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여튼 이거에 대해서 웨드부 씨의 댄 아이브스는 명백하게 호재다라는 얘기하면서요.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부채를 깎는다 그러면. 그래서 주가는 약세를 출발했지만 이 이거는 하루짜리 그래프인데요. 막판에 결국 플러스로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로 다시 한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5대1로 했어요. 5대1로 했고 애플이 얼마 전에 이제 4대1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사실 이 주가를 다시 이렇게 금방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테슬라 600불 네, 때. 그렇죠. 이러다가 정말 얼마 전에 이제 목표 주가 뭐 800불, 1000불 얘기 나왔는데 이거 진짜 이러다 올해 안에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유상증자 소식을 어제 저도 밤에 접했는데 네네. 그 이런 악재잖아요, 사실은. 그쵸. 악재를 발표하는 이 타이밍. 일론 머스크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호재가 나올 때 살짝 묻어서 내보내다 보니까 어제 저는 사실 올라올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 뚫고 올라왔잖아요. 살짝 좀 눌릴 줄 알았어요. 예, 눌릴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생각했지만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모습 보였기 맞아요.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세금 때문에 텍사스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예. 챙겨야죠.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에서도 그렇죠. 세금 예. 높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세금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일론 머스크의 네. 예. 현안. 아, 테슬라의 주가가 과연 언제까지 오를지 또 잠시 후에 저희가 Q&A 시간 통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거 잠깐 확인해봐야죠. 테슬라에 대한 의견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테슬라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 평균은 시장가보다 아래에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뭐 애널리스트의 입장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뭐 10년, 20년 후에 그런 큰 그림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껏해야 12개월, 24개월을 보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네. 오늘 이제 루프 벤처의 짐 먼스터라는 분의 약간 얘기 드리면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좋아하던 분이고 지금은 증권사가 아니라 창투사에 있는 분입니다. 그 증권사 안에 있을 때 파이퍼 제프리라는 증권사에서 20년 동안 애플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뭐 워낙 좋아하는 분인데 테슬라를 3년 내 2,500달러를 얘기했습니다. 3년 내 2,500달러 간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근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테슬라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얘기인 건데요. 네. 자동차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도 얘기하면서 자동차 보험 분야를 같이 얘기하는데 이제 자율주행차 가면 도대체 보험을 누가 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싸게 받겠어요? 비싸게 받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비싸게 받죠. 비싸게 받을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생각해보세요. 삼성화재가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연 보험 내는데 근데 내가 주인도 안 타고 사람도 안 타고 자율주행차로 막 로봇택시에 다니는데 얼마를 부과하겠냐는 거죠. 그 삼성화재 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받을 생각이 뚝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벤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가 부담하겠다고. 근데 얘네가 테슬라가 보험사한테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을 더 싸게 받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외부에서 오는 건 싸게 받고 자신감의 피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생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이 모두 보험을 테슬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바뀌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보험 사업도 새로운 파괴적 혁신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 나간다는 거 되겠고요. 테슬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10년째 얘기하는 거가 경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분에 대해서 짐 먼스터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가 진정한 경쟁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지금. GM이나 이런 건 절대 경쟁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잠재적인 경쟁이 있다 그러면 애플밖에 없다. 이게 왜냐하면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이게 기술 회사고 생태계를 완벽한 그렇죠. 에코시스템 갖고 있는 회사는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굳이 애플이 자동차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잠재 경쟁력은 애플밖에 없다 하면서 2,500달러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린 이 사람은 주식을 갖고 있고 창투사의 바이사이드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야 2,500달러다 당장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하나의 그런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채팅창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뉴욕에 계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지금 그곳은 밤이죠? 저녁이나 밤이겠죠?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몇 시죠? 캘리포니아가 밤 9시? 밤 9시죠. 아니죠. 저녁 6시 뉴욕이 정도 되시죠. 저녁 6시. 저녁 6시. 예. 예, 많은 다른 시간대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축하하신다고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걸 축하하시는지 제 생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라서 그걸 미리 축하해 주시는 건지 웬만한 주식이 다 올라와서 예, 예. 뭘 축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무조건 그쵸. 축하드립니다. 네. 저와 이제 저희 제작진 중에서도 저랑 생일이 똑같은 분이 계세요. 4일 연장자 분이 계신데 함께 미리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의 고전 오늘은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안 하시더라도 지금 저희 매주 수요일 날 라이브 창에 직접 들어오시면 두 분한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그보다 이제 미리 하셔갖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질문을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러면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이게 당장 마침 내일부터 이게 본격적 확대 개편되거든요. 하시기 위해서는 키움증권 MTS를 실행하셔갖고요. 프리미엄을 클릭하시면 미주미 서비스 신청 및 해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구글 폼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여기서 올리시면 여기다 저희가 정리해갖고 따로 깔끔하게 만들어갖고 그걸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날 오전 10시 40분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주의 고주와 Q&A 시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에 대한 의견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매출에
그 가치를 현재 주가에 좀 반영한 이런 주식에 대한 이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시면서 참고로 이분께서는 개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어서 그런 관련된 주식은 언제든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저 먼저 좀 했었으면 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한 질문하시고요. 네. 이 질문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500점짜리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다만 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다만 미래 매출, 미래 매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밸류로 많이 따지신 분들은 같이 따지신 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 기껏해야 12개월 정도 이익 그리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자산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지금 막 초기에 시작한 거라 이제 막 커가는 회사들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미래 매출을 보는 겁니다. 네. 미래 매출도 1년 정도짜리 매출만 보면 PR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먼 미래 초기의 기업들 테슬라도 10년이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 그러면 1, 2년도 아니고 3년, 5년에 대한 미래 매출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제가 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는 PSR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PSR이라는 거는 Price per Sales거든요. 레비니까 전체 매출 대비 시가 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매출과 주가를 반영하는 건데 예전에는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커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한 4배 정도 나옵니다. 네, 4배 정도 나오고요. S&P 500이 기껏해 하면 2.5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막 테슬라나 이런 것들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막 하는 뭐 팔란티어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에어비앤비 이런 거 아직 값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래 먼 미래 매출이죠.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네. 테슬라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올해 IPO가 상당히 핫한 거예요. IPO가요. 그러면 대표적인 IPO가 뭐였냐는 거죠. 대표적 IPO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팔란티어 같은 거, 스노우플레이크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짐 머스트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 이 사람 얘기는 이게 여러분 질문하신 분에 제가 약간 꼬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질문이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자체적으로 미주미 방송할지 거기서도 깜빡 까먹고 말을 못한 건데 진짜 제가 오늘 만나시면 이분 찾아오시면 뭐라도 해드릴 것 같아요. 올해 최대 IPO 주식은 짐 머스트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테슬라라는 거예요. 올해 IPO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10년이 됐죠. 올해 처음으로 기관 투자가한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제가 어젯밤에 그 유튜브를 보고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그 말에. 그 얘기를 한다 모르고 지금 여기서 하네요. 단독으로 여기서 하는 건데 올해 IPO가 처음 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분의 설명이 왜? 기관 투자의 관심을 처음 얻었다는 거죠. 드디어 매출도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익도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 지금까지 나온 건 조금만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도 그렇고 이걸 질문하신 분은 에어비앤도 물어보시는 건데요. 정확하신 거예요. 다만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 너무 심하면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길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로 구성된 ETF 같은 거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산된 거 그런 것들이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신 건 정확히 맞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맞다 틀리다로 보기는 어려워요.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세 번째로 일단 시인하는데 첫 번째 시인하신 분은 모건 스탠리가 먼저 이제 잘못을 인정했고요. 네.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네, 틀렸다고 인정하고 저도 이제 세 번째로 인정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네, 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시네요. 그래도 한 2년 전만 해도 테슬라를 엄청나게 많이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시 뭘 얘기하지만 고평가돼 있죠. 돼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이 테슬라의 기업에는 숫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있죠. 그걸 아무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일단 인정하시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져가야 좀 뭐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관련된 ETF로 가져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질문은 사실 이 뒤에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상장 예정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에어비앤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IPO 종목들 중에서 이분께서는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데
굉장히 디테일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어느 시점에 얼마 정도일 때 매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주린이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 시작하자마자 총 금액으로 들어가야 될지 분할 매수해야 될지 매수에 대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단기 매매를 하시려는 생각이실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IPO 이것도 나름 이거 제가 전문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에어, 지금 이제 이 질문하신 분도 정말 이 300점짜리 질문입니다, 이분은. 근데 아까 분이 너무나 기가 막힌 질문 하셨기 때문에 이분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약간 주린이 성격이 있는 거죠. 제가 딱 이분 알아요. 이분이 미국 주식을 이제 최근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에어비앤비 얘기를 많이 하고 도어대쉬 많이 하고. 근데 에어비앤비를 찍으신 거는 왜 잘하신 건데 왜 에어비앤비를 써보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에 익숙한데 좋다고 그러고 주식장도 좋으니까 사람들 테슬라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걸 딱 하시는 거거든요. 네. 진짜 이걸 잘 선택을 하셨는데 1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1년 반 전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리프트에 관심이 있었어요. 리프트. 네. 예. 두 달 있다 우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만큼 에어비앤비만큼은 관심 있었던 게 우버예요. 그 다음에 또 올해는 뭐가 관심, 그 다음에 행위라는 건가? 슬랙이 그렇게 관심 있었어요. 슬랙을 못 사면 다들 미칠 것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펠라튼이 나왔습니다. 펠라튼이 진짜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스피닝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좀 대단한 회사거든요. 다들 그거 하려면 미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 엄청 빠졌어요. 근데 1년 반 되고 나서 우버가 지금 사상 최고가 난 거고 슬랙이 사상 최고가 나는 거는 요번에 계속 재미없다가 좋다 나쁘다 안 좋다가 요번에 결국은 세일즈포스에서 인사한다리 확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난 거거든요. 제가 드리신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역자 뇌피셜을 보면 에어비앤비가 많이 좋아질 것 같지만 저보러 에어비앤비를 또 당장 그날 사지 않으면 전 안 사요. 기다려야죠. 주가는 올라갈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고 상장하자마자 계속 두 배 갈지도 모르고 그쵸. 아무도 모르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는 시가총액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걸 엊그저께 어저께 한번 어저께. 어저께도 김동관 팀장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언제 사고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 질문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하고 싶으시면 지금 에어비앤비를 갖고 사고 싶은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사고 싶으시면 딱 20만 원어치면 돼 그냥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사버리세요. 네. 아니면 종가에 사시던 그냥 20%로 사시고 나머지 80% 나중에 사시고요. 워낙 질문 좋아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네. 그렇게 이제 했던 분들보다 작년 딱 그 리프트나 우버 상장할 때 ETF로 IPO라는 ETF 이분은 IPOS. 에어비앤비 IPO를 아시기 때문에 심벌을 무조건 알아요. IPO라는 ETF나 비슷한 거가 FPX라는 ETF를 하셨으면 중요한 건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고요. 주가가 그 당시보다 30% 40% 올라갔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현재 사상 최고입니다. IPO ETF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저희가 또 소개해드렸던 ETF이기도 한데요. 사실 욕심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100의 수익률을 다 내가 냠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이 수익률을 향유하되 그래도 또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나눠서 분할 매수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IPO 종목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IPO 하는 거는 도어대쉬가 도어대쉬가 이제 배민 오늘 상장되는 거죠? 오늘 상장하는 기업이고요. 네. 내일이 이제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는 이미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가 내려갔어요. 팬데믹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타이밍은 백신이 좀 보급되면 하시라는 차원에서 내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보다는 교수님 말씀처럼 한 내년 초반에 조금 들어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에어비앤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그 시점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코로나 백신 보급과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수혜주가 궁금합니다 했는데 요거만 한 특집으로 한 시간 해도 될 만한 분야인데 그렇죠. 저는 딱 하나 딱 생각났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백신 보급이 되면 또 한번 경기가 좋아지겠죠. 경기 재개가 되니까 저는 딱 금융주가 생각났습니다. 금융주. 예, 금융주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고 물론 조금 반등했지만 배당도 주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탑 50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바로 금융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좀 금융주에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 혹은 금융주 ETF, XLF라고 하는 종목 가져가시는 게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은행주 말씀하시니까 약간 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저는 코로나 백신 보급과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수혜주는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좋아질 거다 지금보다 전 올해보다 지금 가격보다 내년 이맘때가 주가가 꽤 올라갈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주식이 아 어느 나라 주식이든 그러면 일단 한 주부터 HW 네, 한국 거 보면 한국에서 삼성전자 사시면 된다. 네 지금 뭐 또 댓글 보니까 FMC 회장님이 하이닉스 또 불붙었네 하시는 거 보니까 주가가 오늘 삼성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자, 미주의 고주알 다음 질문은요. 나스닥과 S&P 500 시간에 프리마켓과 포스트마켓 거래 시간이 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은 장 시작 전이나 장 끝난 후에 무슨 말이죠? 이게 퓨처하고 방향성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느 지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국내 상장 ETF는 퓨처, 그러니까 선물에 따라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선물, 거래. 네. 뭐. 장 시작하면 지수를 따라가고요. 네. 장 시작 전, 장 끝나는 퓨처를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방향성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장 끝나고 나서는 선물을 따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국내처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건 간단한 질문이니까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네. 포스트 마켓이라기보다는 프리마켓과 애프터 마켓이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이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답변 드렸고요. 다음 질문 내년에 투자 전략으로 원유 ETF. 원유 ETF가 올해가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원유 쪽이 좀 등락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많은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언제 움직이나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답 드릴까요? 그 답이 아니라 제 의견 드리면 네. 이 질문하신 건 약간 위험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유 ETF는 대부분이 기간이 성정되는 ETN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원유 ETF를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있는데 유가가 네. 지금 40달러 정도, 초반 46달러 정도 아닙니까? 46달러가 있는데 내년에 한 60달러를 보고 지금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고 60달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5% 20% 올라가는 ETF가 있으면 사시면 되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품 ETF나 ETN들은 만기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원유에 자신 있으시면 원유는 그냥 선물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냥 주식으로의 원유의 ETF, ETN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추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요. 원유 ETF는 이제 그 롤오버 하죠. 내가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만 나오는 게 뭐냐면 콘텐고 있고 백워데이션이 있는데 그쵸. 콘텐고가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다음 월 높은 거거든요. 높게 되면 일단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건데 백워데이션이 언제 나올지 콘텐고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근데 이제 과거에 원유 ETF에 많은 분 손해 보셨는데 네. 그거의 30%는 롤오버 비용 때문에 당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예측이 어렵다. 이걸 안 하시고 좋고 그냥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거 투자하신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소액으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 뭐 ETF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나 쉽기 때문에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어저께도 말씀드린, 그저께도 배당 성장주 저희가 말했죠. 심보를 바로 불러드릴게요.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25년 동안 배당이 올라간 네. 겁니다. NOBL입니다. 노블의 NOBL이고요. 또 하나가 10년 이상 배당을 올린 기업들을 하는 것이 VIG입니다. VIG. 네. 그 두 개가 있습니다. VIG가 지금 네. 139달러고요. 네. 노블이 80달러니까 소액의 기준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노블이 조금 더 싸요. 노블이 80불로 조금 더 저렴하니까 약 10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주식으로 개별 주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답이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을 하시려면 제일 많이 있는 거가 한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고 한쪽에서는 존슨앤존슨 이런 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한 주식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소액으로 배당 성장 사시고 배당 성장 아주 좋은 조건이시거든요. 네. 그거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3시간을 얘기하더라도 그거 하시면 안 되고 ETF를 사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곧 태어난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첫 주식이나 ETF로 무엇이 괜찮을까요? QQQ도 좋고 스파이도 너무 좋은데 진입하기에는 좀 가격이 비싸네요. 다른 대체 주식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QQQQ는 QQQM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질문이 워낙 많죠. 지난주보다 3배 정도.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우리 또 네. 임영웅님 때문에 또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도 이런 걸 하고 왔는데 네. 미주미에 많은 분들 오시라 해서 오신 거로 제가 보고 있고 있었는데 그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22일인가 또 세미나가 또 있는데 네. 딱 주제가 이겁니다. 자제분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 팁과 할 건데요. 오늘 질문 나온 거는 QQQ랑 SPY인데요. QQQ가 300불이 넘거든요. 네. 근데 120불로 할 수 있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QQQM입니다. M 미니. 미니. 네, QQQ 미니요. QQQ M이 나왔기 때문에 110달러 정도 하겠고요. 스파이도 너무 좋은데 진입하기가 스파이도 300몇십달러 나오죠. 360 그렇죠.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 가격?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가 SFY입니다. SFY. SFY입니다. SFY. 네. SFY가 한 13달러 정도 할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작년에 처음 키움 주권에서 40달러 이벤트 시작할 때는 4주를 살 수 있는데 지금 아쉽지만 3주? 잘못하다가는 3주도 못 사는 사람. 네. 네. 그래서 SFY 거래가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QQQ의 대체로는 QQQM 그리고 SPY의 대체로는 SPY, SFY를 함께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두 분께서는 텔라닥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암웰이라는 종목 네. 티커 아메리칸 웰 코퍼레이션 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는지 원격 진료회사인데요. 네. 암웰은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시장 점유율이 둘 다 1등 기업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미국 시장 이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텔레닥이 얼마 전에 리본골도 인수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텔레닥이 좀 낫다고 좀 보고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원격 진료회사라고 그러면 아멜보다는 텔레닥이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텔레닥의 현재 주가는 198달러. 아멜은 이게 조금 더 저렴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계신 조금 것 밀려있죠, 같아요. 아멜은? 30달러.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뭐 저는 아멜을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제가 코멘트할 것 같겠고요. 텔레닥은 좀 아는데요. 이 주식들이 좀 쉬고 있거나 그럴 겁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이게 그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고 원격의 의료가 없을 거라고 해서 좀 쉬는 주식 그렇지 않나요? 좀 맞아요, 쉬고 있지 않나요? 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 더 나올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12월 17일 날 저희가 또 여기서 또 할 겁니다. 저희가 네.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할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도대체 텔레헬스라든가 텔레헬스거든요. 원격 의료 시장이 이번에 원격 그 백신도 나오면 그게 죽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고 그래서 원격 의료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비용을 가장 쓰게 만드는 게 기업들이 비용을 많이 쓰거든요. 의료보험 제도에. 근데 기업들이나 보험회사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코스트가 훨씬 싸고 비용이 저렴하고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텔레헬스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텔레닥이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원격 의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제 표현으로 보면 시작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께서는 아마존을 사서 주당 1,000불씩 이익이 나셨대요.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이제 3월 하락을 딛고 좀 회복할 때 그때 딱 매수하신 것 같아요. 3,500불 갔을 때 못 파셨던 게 약간 아쉬우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아마존은 둘째고 테슬라, 또 기승전 테슬라예요. 테슬라를 지금 사면 좋을까요? 테슬라나 니오, 뭐 아마존 이런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사서 보유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1,000불 이익이 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따라가는 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마존을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하시거든요. 니오, 리오토, 샤오펑을 매수하면 어떨까 말씀하시는데 그들 세 가지 기업은 테슬라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주목을 못 받았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약에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테슬라를 매수하는 게 제일 낫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다시 주식에 돈을 벌게 되면 옮겨타는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들었고 이제 플렉스 방송에 됐어요, 지금요. 네, 아마존은 돈 사고 버셨다는 건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저는 그냥 선불 이익 난 거 그냥 계속 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렇죠. 계속 갖고 하시라. 왜냐하면 쉬웠고 지금 또 요즘 신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은 알게 모르게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하시면 네. 또 갑자기 4,000달러 갈지 5,000달러 갈지 물론 그렇죠. 다시 2,000달러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갖고 하시는 게 마음이 여유가 있으신 분이야. 이게 저는 질문하시는 걸 보면 저는 하도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분은 돈을 버실 분입니다. 진짜 돈을 버실 분이에요, 이분은. 네. 다음 네. 질문은 네.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빨리 넘어가는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종목의 선정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러니까 이분도 주린이세요. 네, 주린이죠. 내가 주식은 하고 싶은데 종목 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좋은 시점이 실적 발표할 때. 그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만 하나 담으시면 그 완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아마
다음 4분기에 3분기 놓쳐지셨으면 4분기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린이 경우에는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종목을 선정할 때는 좋아하시는 걸 사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매일 쓰는 거. 거. 요즘 보면 은근히 그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인 게 별다방이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죠. 네. 나이키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떡해요. 그런 거부터 조금씩 종목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 있죠. 좋아 보이는데 모르는 거, 확신이 없는 거.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 같은 거를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시면 잘 모르신 분 계시거든요. 얼마나 될까 할 때가 그럴 때는 종목에 확신 없으면 그런 방향이 좋다 믿으시면 주위에 도움을 받으셔서 관련된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 주씩부터 시작하시면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저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은 지금 헬린 킬러님 스노우플레이크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매수했는데 며칠 사이에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걸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지금 60% 정도 또 이것도 플렉스네요. 60% 정도 네, 자랑이죠, 수익을 내셨대요. 네. 아마 하죠? 조만간 조정이 나올 거지만 네. 더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뭐 버핏 투자하고 상당히 많은 어떤 유명한 분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좀 간단하게 네. 더 보도록 할게요. 이 MGK를 주식 MGK 애기 메가캡? 주식으로 하는데 MGK 이게 무슨 말이죠? 애기 주식? 어쨌든 MGK 어떤지 메가캡 ETF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조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월급 받다 보다 좀 사는 건데요. 네. 뭐 잘하고 계신 거고 이거 잘 아시는 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이분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RKK 10년, 20년 장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예.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ARKK는. 네. 지금 사상 최고치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모두 다뤘던 관련된 ETF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나 너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짧게 받은 것 같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키움증권 그 유튜브 채널에 미주얼 고주얼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영상이 쫙 업로드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분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화님이 아까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ARKK 10년, 20년 장투해도 괜찮은지인데요. 방금. 이분도 제가 보기에 지금 그 플렉스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ARKK의 35%, ARKW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차세대 주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팔란티어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35% 갖고 계시고 QQQ 30% 갖고 계시는데 다 좋은데 겹치는 것도 좀 있을 거고요. 이제 이분한테 제가 조언 드리면 이분은 너무 성장주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이분한테는 그냥 과감하게 DIA 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DIA 같은 거? 추가하신다면 DIA 같은 거. DIA가 다우지수인데 네. S&P 500은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것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은 저희가 사실 뒤에 시간을 열어두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벌써 시간이 와 이렇게 흘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략하게 미국 시장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추가 부양책 결정 네.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어도비 시스템 보시면 되고요. 캠벨스프 네. 그다음에 RH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버핏이 투자한 가구주택 회사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 아까 질문에서 아이한테 뭘 사주면 좋을까 했는데 네. 이것도 괜찮겠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는 게임 회사인데 저는 뭐 별로 여기서 반대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싫어하시잖아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 했어요. 예, 끝까지. 예, 애들이 좋아하지만 추천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 있다 보니 게임을 워낙 많이 해갖고 지금 사상 최고 주가 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주 네. 아주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이 그냥 농담 삼아 말씀하신 건데 이거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발굴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내일부터 미주미 초이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운 시스템이 나가는데 네. 딱 들으고 싶은 말씀은 테이크2는 애들한테 사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애들 게임이 아니라 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보면 대부분이 성인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폭력적인가 보네요. 예, 뭐 미국에서도 이슈가 많은 건데 네. 사상 최고가고 게임에서 매출 엄청 나는 거죠. 근데 표준님께서는 아이들에겐 디즈니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지금 채널계 플레이어 창의 알마트님이 전국 수익 자랑하면서 지금 네. 많은 미국 주식으로 수익 내신 분들이 네.
고민이죠. 사실 수익이 나도 고민, 손실이 나도 고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주얼 고절의 시간 US 스탁의 이학연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